홈소하면 전국적으로 젓갈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전북 부안군 진서면 홈소암길에 위치한 곰소 젓갈 할인 도매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한가은입니다. 시식도 하고요. 좀 매장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집에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고추장. 고추장. 순천 고추장, 순천 레드 된장으로 만든 네. 고추장. 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고창에서 나오는 둥글레차, 우엉차, 네. 홍잎가루, 솔잎가루 그리고 두부 껍질. 어떡해요? 풍량이 많다고 네. 좀 한참 뜨고 있는 홍대 껍질이에요. 네, 예전 분들이 네. 많이 사왔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껍질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황배채, 그 다음에 이게 곱창김. 아, 김.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파래김. 네. 네, 네. 어머님들이 알아보시고 많이 사가시고. 그리고 이쪽에. 예, 예, 예. 오, 지금 통김 너무 좋아요. 예, 예.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찢으면 치크 많이 나오고 네.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네. 저기 멸치도 있고요. 네. 저쪽에 액정 고추도 많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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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뜻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이쪽에 우리 주인공 꼭 젓갈로 한번 갑시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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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네네. 아, 이쪽에 지금. 젓갈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북새우, 새우, 그 다음에 새우젓, 네. 곤쟁이, 오징어 젓갈 있고요. 네, 여기 비빔 낙지. 여기는 비벼서 먹는 거죠. 비빔 그렇죠. 낙지도 있고요. 예, 예. 요즘 한참 뭐 이렇게 네. 삼대천왕이 나와서 비빔 낙지 맛있다고. 예. 아, 네, 여기 꼴뚜기도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네. 비빔 낙지예요. 아. 어르신들, 학생들, 젊은 분들 비리지도 않고 네. 같이 배드시면 맛있다고 제일 잘 나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젓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밴댕이, 어리굴젓, 네. 오, 요 황석어젓, 곰석어서 네. 맛있다고 손님들이 벌써 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어요. 아 많이 팔렸어요. 인기가 네네. 제일 좋아요, 인기가. 그리고 이거는 뭐, 무슨 저 제시? 이렇게 비리지 않은 낙지젓, 낙지 맛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이거 이제 꼴뚜기. 꼴뚜기, 명란젓, 네. 명란젓, 네. 그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껍질 있는 게 국내산이고요. 예. 이걸 오징어 다져가지고 견과류는 영양오징어. 아 영양어, 와 해바라기 씨. 건강식이네요. 예. 젓갈이 건강식. 예. 예. 그리고 충청도에서 좋아하시는 뭐 조개젓, 조개젓, 바지락젓. 네. 그리고 이제 젓갈. 여기 특산품 갈치속. 그리고 내장으로 만든 갈치속젓. 그래서 아~ 일명 쌈장이라고도 해요. 오~ 요 가리비, 저게 이쁘구로 만든 남자분이 좋아하는 아삭아삭한 거. 젓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거름을 있고요. 네, 네. 요거 도라지청, 네네. 생강청, 감기 기운 있을 때 식탁에 놔두시고 조금씩 드시면 맛이 좀 몸이 괜찮고요. 예, 건강에 네. 좋은 조청, 그 다음에 황태. 예예예예. 예, 예. 사장님 끝이 네. 없고요. 네네. 네. 네. 정말 우리 곰소 젓갈은요 품질이 네. 우수하고 네. 맛도 좋고 또 가격도 네. 저렴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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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요. 네네. 곰소 젓갈 할인 도매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